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방산 섹터이고요. 사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던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나토에서도 군사를 즉각적으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과 함께 최근 이제 폴란드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20조 원 가까이 달하는 국내 방산 업체들과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와 이집트에서도 이제 K방산이란 이름과 함께 수출과 이제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관심 섹터로 꾸준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그중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하나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죠. 해당 부분에서 주 지주회사인 하나의 방산 부문을 인수를 하고 자회사의 하나 디펜스 부분을 흡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 중에 가장 수혜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사실 방산 그룹이 상당히 좀 흩어져 있던 부분을 하나로 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업 그리고 의사결정의 효율화, 그리고 수익성 개선, 사업 영역 확대 등 다양한 부분을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 부분의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도 이제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합 방산 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폴란드 수주를 이제 필두로 하여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유럽 국가 내들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방산이라고 하면 이제 내수 수출, 이제 보안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폴란드 방산 수출을 통해서 이러한 계약들이 잘 진행될 경우 이제 내수에서 멈추는 그런 경기 방어주 성격이 아니라 이제 경기 성장주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판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기업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저는 이제 가격은 목표가는 8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만 원대가 그렇다면 목표가면 오늘 시초가에 정말 공략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시초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눈여겨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상승 이제 텀이 상당히 남아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 레드백 잠갑차가 만약에 수출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산주하면 사실 LIG, 뭐 넥스원도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쪽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이제 LIG 넥스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맞아요.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가 이제 흩어졌던 방산 산업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과 함께 그리고 방산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제 우주 산업까지 항공 우주까지 좀 눈여겨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규모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석 대리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많은 종목들이 꽤 높은 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방산주 그 안에서도 하나 관련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배구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하나로 모아지고 이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